너는 있잖아 이러고 있어 애기가 회사 대표 빈틈이 없앤 어디 애기가 딱 난 어른이에요 나 애기 아니야 근데 이건 진짜 힘든 일을 해서 그래 어 내가 왜 애기야 어우 야 네가 사온 그 뭐냐 티라미슈? 아니야 초콜라 초콜라 야 끝내주더라 진짜요? 그래 아, 행복해 너 같은 마음이더라 달콤 쌉싸름한 게쉬 자 우리는 어떤 마음? 저는 제가 막 애써서 사랑받고 싶어서 해놓고 힘들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한테 일하라고 안 하거든요. 그럼 제가 막 하고 싶어서 해놓고 할 때는 막 집착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아무도 저한테 수고했다 잘했다 말을 안 해주잖아요. 제가 제일 윗사람이니까 그러고 나면 너무 힘들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너무 많이 올라오고 그치? 네.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랑을 먹어야지 돼. 애기는 약자는 약자 마음은. 근데 사랑을 아무도 안 주네. 그러니까 얘가 계속 삐진 거야. 삐진 애가 올라와서 나 힘들어. 나 애기야. 나 애기인데 너 왜 칭찬 안 해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혜란이 표정 너무 리얼해. 뭐야? 진짜. 넌데? 그러니까. 나는 이 애기 표정도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 그 사람 애기. 진짜. 뭐야? 아, 진짜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네 모습을. 또 그건데? 근데 이러고 있어, 그 애기가. 나 애기 아니야, 근데. 이건 진짜 힘든 일을 해서 그래. 엄청 큰 일을 내가 한 건데. 나 애기 아니란 말이야. 어우, 수치스러워. 누가 나보고 애기래. 그냥 머리로만 애기라고 하는 거지. 혜란님한테 사랑받으려고 마음 공부가 됐다. 애기를 인정했다.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어, 내가 왜 애기야. 난 회사 대표. 너무 웃기다, 너. 마음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 가식을 떨면서. 진짜. 너무 무서워요. 너가 무서워? 제가 그러고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아니, 그걸 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무섭지 그치? 네. 그러니까 애기가 회사 대표에 앉아 있으니까 그게 힘들고 두려운 거야. 자 봐. 네가 회사 대표가 될 만한 어른 마음이야. 그러면 힘든 것도 없고 재미도 있고 그래 그치? 근데 네가 애기이기 때문에 회사 대표를 맡기에는 되게 애기 마음이 세기 때문에 애기가 대표라고 앉아 있으면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든 거야. 그럼 그걸 해결하는 이 간극을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애기 마음을 인정할 때 어른이 되는 거야. 애기 마음과 어른 마음은 하나야. 그래서 네가 애기 마음을 인정할 때마다 어른이 돼서 의식이 성장해. 그러니까 안 힘들어. 혜란님도 그런 방향으로 해봤어. 예전에는 스승이 너무 힘들었어. 애기인데 나도 애기인데 이렇게 올라와 실제로 막 나도 애기야 막 올라오면 내가 이렇게 닥쳐 넌 스승이니까 참어 막 이렇게 했거든. 근데 어느 날 그걸 알았어. 그렇지 나도 애기인데 엄마가 나 이해 안 해줬는데 큰애라고. 그때 너무 서러운 마음이 올라와서 그래 너 애기 하자. 그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애기를 인정을 했어. 누구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나도 애기야 얘. 그리고 이제 막 수치 주면 제자들이 어 그랬어? 혜란님 애기였어? 그러면 내가 미안해 이러고 막 이제 하려고. 진짜 엄청 무서웠거든. 근데 나도 애기야 야 그래 너무 힘들어 얘. 그랬더니 애들이 맞아 혜란님 엄청 힘들었지.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야. 그거 되게 인간적으로 보인대 내가 갑자기. 그거 내가 되게 이해받는 마음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어우 나도 힘들어 얘. 어우 나 열등이 너무 올라와서 막 죽이고 싶어 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나를 애기를 인정하고 표현하니까 편해졌는데 너는 있잖아 이러고 있어 애기가. 회사 대표. 빈틈이 없어요. 어디 애기가. 딱 나는 어른이에요. 힘든 마음도 얘기할. 나 어제 열심히 일했지만 안 한 척하면서. 니들이 알아서 인정. 나는 힘들지 않았어. 아, 더워. 들킬까 봐. 에이구 개똥이 회사 대표다. 개똥이. 그러지 마 좀. 그 멋대가리 없이. 직원들 앞에서 여러분 나 어제 밤늦게 일했어. 나 인정 좀 해줘봐. 뭔지 알아? 애기로. 아우 나 이 애기가 아우 이래서 나 엄청 애기인데. 알았어? 애기를 가식 떠면서 그 애기는 여기서 계속 올라와. 저것들이 어제 나 늦게까지 일했는데 왜 대표님 수고했다고 그래. 이것들이 힘들어.
힘들어 똥 빠지는 줄 알았어. 이것들아. 이게 제가 그 사실은 아빠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아빠는 아 진짜 우리 아빠도 보통 인간은 아닌 게 산은 너 스스로 올라야 된대요. 자기도 스스로 올랐고 산은 너 스스로 올라야 되는 거고 어차피 네가 못하면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서 끝났고 너네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진짜 이 마인드니까 안 도와주고. 야 네가 아빠 해. 네가 아빠지. 아빠 알지 성격. 네. 내가 이제 할게. 아빠 나 힘들어. 아빠 좀 도와줘. 아빠가 무슨 수로 도와줘. 아빠 회사 나가지도 않는데. 나와야지 그러니까. 나 애기인데? 아빠가 도와줘야 할 수 있는 애기인데? 얼른 해줘. 같이 하자. 아빠 너무 늙었어. 아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우리 아빠? 우리 아빠 힘들었겠다. 내가 회사 책임 맡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우리 아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빠 미안해. 아빠 그렇게 힘들게 일할 때 한 번도 철없어서 이해 못해줬지. 진짜 나 엄청 힘들었는데 아유 아빠 생각하니까 그래 나 양심도 없다. 도와달라고 하고 아빠 쉬어 알았어.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볼게. 우리 아빠 고생했어 그동안. 내가 애써서 해서 한번 성장해볼게. 아빠가 빨리 역할을 해야지. 아 우리 딸 너무 이해받는 것 같고 너무 고맙다. 그렇지. 이러면 아빠가 이렇게 진짜 이해해주고 사랑을 준다? 그럼 그 사랑을 먹고 힘이 나. 너는 자꾸 아빠가 와서 회사에서 뭘 도와주길 바란다고 생각해. 아니 아빠가 너한테 사랑 주고 칭찬해주고 용기 줘서 네가 그걸 먹고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자꾸 애써서 일하면서 그러면 알아서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겠지. 사랑 주겠지.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내 힘든 마음을 얘기하고 그러면 아빠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소통이 되는 거야. 네 애기 마음을 그냥 인정하면 돼. 아빠는 힘들면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든데 내가 이걸 안 하면 우리 아빠랑 직원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 너무 책임지기 싫은데. 자. 아빠한테 아빠가 너 하지 않 네가 힘들면 하지 말라고 하면 회사 문 닫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누군가는 하겠죠. 그래. 그럼 네가 너무 힘들면 하지 마. 이거 안 한다고 목숨 떨어져? 하지 마. 문 닫어. 이때 뭐 올라와? 버림받은 느낌. 또? 자존심 상해요. 웃기고 있네. 거짓말 좀 하지 마.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다시 느껴볼게요. 자, 잘 느껴. 문 닫어, 그냥. 회사 문 닫어. 집착. 그렇지. 다시 느껴봐. 회사 문 닫어. 너 회사 엄청 사랑해. 그걸 왜 인정 안 해? 고집 부리고. 알아요. 너무 사랑해요. 그걸 인정 안 하잖아. 거부하잖아. 거부감만 느껴. 아, 그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게 그거야. 자격 없는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와갖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이 와서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존재 자체로 막 회사에 패가 될 것 같고. 그럼 버려. 훌륭한 사람 하라고 하고 너는 못한다고 해. 제가 미친년이에요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렇지. 못하고. 지금 고집 부리고 있어. 결정해. 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뭔지 알아? 고집 부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야! 남자가 꼴비기 싫으면 버려서 빨리 새끼 찾게 하든지 지가 붙들고서 어? 먹지도 않고 남 주지도 않고. 아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네가 할 거잖아. 네 제가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징징거리는 애기 올라오면 애기 마음으로 딱 인정해야 되잖아. 네. 그리고 그 애기가 너무 심하게 올라오면 아빠한테 가서 힘들어 아빠 나 용기 좀 줘 이렇게 하고 직원들 앞에서 어? 나 애기인데 어제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 칭찬 좀 해.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애기 인정하면서 수행 오고 하면서 하면 되잖아. 너 지금 내 앞에서 애기 짓 해. 야 회사 대표!
분기 빠져갖고 어디 애기 마음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 거야. 알겠어? 네. 애기 마음 딱 올라오면 분리해야 되는데 애기 자체가 돼서 어떡해요. 힘든데 막 이렇게. 알아들어? 애기 마음은 애기 마음인 걸 인정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거야. 인정하고 어른 마음을 딱 쓸 수 있어야 돼. 누구든지 힘들어. 그치? 사업뿐이 아니라 뭐 정치도 힘들고 다 힘들어. 힘든 거 비워줘. 그럼 그 사람들 어떡할까? 애기 마음 떠요. 다 아무리 어른이라도 노인네도 떠. 그럼 그 애기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 애기 마음을 풀어내는 방법이 뭐 술을 마시든 가서 넥타이 머리를 매고 막 노래를 하든. 아저씨들은 주로 그렇게 풀더라. 노래방 가서 이렇게 술 먹고 달란주 좀 해서, 그치? 하든 아니면 회사 대표로 회식을 시키든. 애기 마음 수행터에 와서 자기 애기 마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딱 책임지는 회사 대표 어른 딱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따라합니다.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아기 마음에, 아기 마음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집착하는 가해자가 그 납니다. 좋아하는 마음 느껴지지? 네. 아기 마음을, 아기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집착하고,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 마음을 두렵다고, 두렵다고 고집부리면서, 고집부리면서 다 버려서, 다 버려서 아기 마음 올라오면, 아기 마음 올라오면 집착하는 가해자와, 집착하는 가해자 거부하는 가해자가 올라와서, 거부하는 가해자가 올라와서 나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끌고 다녔습니다. 끌고 다녔 고집부리게 했습니다. 고집부리게 했습니다. 너도 그 집착과 거부감을 인식을 안 해주니까 그게 올라오면 끌려다니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착과 거부감이 계속 파동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올라오고 갈등하는 거야. 딸려다니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해야 돼? 말해야 돼? 집착이 올라오면 해야 될 것 같아. 거부감이 올라오면 안 해야 돼. 이게 막 계속 세게 올라와. 그러니까 너는 고집부리는 방식에 집착, 거부감, 집착 이러고 있어. 이게 가해자인 걸 알고 이걸 계속 느껴줘야 되거든. 집착, 거부감을. 그러면서 두려움으로 훅 들어가게 돼, 그러면. 근데 그걸 버리면서 딸려다녀요. 그리고 망상 떨어요. 엄청 많이 봐야 돼. 거부감과 집착을 느끼고. 애기 마음에 집착하고 거부감은.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애기 마음과 하나인 마음 뭐지? 어른 마음이지? 애기 마음에 집착하고 거부한다는 얘기는 어른 마음도 집착하고 거부하는 거야. 어른 마음 뭐냐면 지금 책임지는 어른 마음이야. 회사 대표님, 그렇지? 자, 따라합니다. 책임지는 어른 마음에, 책임지는 어른 마음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할 거야 이럴 때 그 집착, 그치? 책임지는 어른 마음을, 책임지는 어른 마음을 힘들다고, 힘들다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응. 그것도 집착했다 거부했다 해. 이해돼? 그거 막 갈등하는 거야. 더군다나 이 에너지체 차원에서만 갈등하는 게 아니야. 너는 아직 수행이 얼마 안 됐으니까 아기 마음과 어른 마음이 두 개가 하나로 있잖아. 쌍으로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갈등이야. 어떠냐면 어른 마음 됐다, 아기 마음 됐다. 책임졌다가 힘들다고 했다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알아들어? 그 마음 엄청 알아차려야 돼. 아, 이거 아기 마음. 아, 이제 어른 마음 책임지고 있네? 아, 아기 마음. 그리고 이제 그 아기 마음 올라올 때 또 갈등하는 거. 집착하는 가해자, 거부하는 가해자. 어른 마음 올 때, 올라올 때 막 갈등하면 집착, 거부감. 느껴. 계속 느끼다 보면 두려움으로 들어가면서 죽음의 공포가 올라서 이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거든, 너의 두려움은. 그래서 그게 사라지면서 점점 편해지고 네가 회사와 같이 성장하면서 아기가 어른이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 또 대답이 왜 없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충 알겠어. 대충은 알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지. 네가 마음을 느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회사 대표를 하면서 바쁘다고 일에 치이면 공부 안 되면 아무 성과가 없다. 네. 윤 대통령 봐라. 열심히 민생토론 24번 했는데 어떻게 됐니? 똥볼 쫙. 하늘이 도와주어야 돼. 순천자가 돼서 하늘이 날 복을 줘야 회사가 큰 거지. 열심히 일해서 클 것 같으면 그 망한 사람은 다 안 해서 망했냐? 집착하고 막 너무 매달려갖고 집착해도 안 크는 거야. 왜 집착할까?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약자가 집착을 많이 하게 돼 있어. 그럼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약자 마음이 하는데 그럼 결과가, 강자의 결과가 나오겠어? 아니지? 네. 많이 청산해야 돼. 오히려 일을 좀 맡기더라도. 못 맡기는 놈이 약자야. 두려워서.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그치? 그 마음을 보고 청산해서 내 마음이 문제라고 알아야지. 막 딸려가서 그 마음을 버리고 딸려. 얘 이거 잘해라. 이거 더해라. 내 12시까지 야간 근무. 이러면 이게 폭망이야. 그게 안 딸려가는 게 어려운 거야.
그게 안 딸려고 할 수 있을 때 그릇이 큰 거예요. 이때 대범해져. 조금 사고가 터지고 그래도. 근데 두려워서 계속 딸려다니고 막 안달복달 한다고. 걔가 애기지 그치? 성장하려면 자기 마음을 자꾸 봐야 된다. 알겠지? 그 리도 집착하고 거부감 보는. 집에서 그 거부감, 집착 많이 느끼고 애기 마음 올라올 때 그 마음 인정하고 그 마음 두려움 느끼고 또 그거에 집착하는 가해자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거부하는 가해자. 또 책임지는 마음 쓸 때 되게 좋은 거 있잖아. 집착하는 가해자 보고 또 뭐 힘들다고 막 거부할 때 거부감 알아차리고 그거 충분히 느껴줘서 두려움으로 들어가고. 알겠지? 소금요법은 합니까? 네. 몇 번 했어? 7번이요. 더 해. 네. 더 하고 그 에너지체를 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소금요법을 한 20번 정도까지 하게 되면 그때 헤라님한테 2시간 일세 신청해요. 알겠지? 그래서 네. 빙의체가 있어. 동생 있습니까? 네. 몇 살 터울이에요? 한 살 터울이요. 그러니까. 애정결핍이 오지게 심해요. 네. 여기 깐난쟁이가 배꼽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 탯줄을 너무 일찍 자른 거야. 마음의 탯줄을. 너 언니지? 이렇게 한 거야. 아직 자라지도 않네. 그래서 그 응애응애 애기가 있어. 내가 완전 엄마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보면 그냥 애기가 이렇게 뜨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아 우리 아기 쇼콜라가 너가 제일 맛있어 그랬더니 엄마 엄마가 좋아해 이렇게 애기가 뜨잖아 네가 좋아서 애기잖아 그래서 그 빙의가 쫙 나가야 되니까 소금요법을 많이 하고 와 그럼 빙의 분리만 돼도 네가 좀 편해 회사 운영할 때 그리고 네가 자꾸 회사 대표라고 그걸 집착하지 마 그냥 자연인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대표로 아,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집착이거든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냥 네가 힘들면 힘들고 여자로서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너의 생활을 얘기하고 수치 주면 당하고 윗사람이니까 나는 완벽해야 되고 그러지 마. 그러면 네가 더 힘들어. 그리고 누가 수치 좀 나도 그래 얘 이렇게 하고 같이 막 놀고 그때부터 네가 편안해지고 오히려 직원들이 따르고 그릇이 커지는 거야. 절대 수치 안 당하려고 완벽하려고 하는 게 애기라 그렇고 약자라 그래. 수치를 당해서 깨져야 되는 거야. 당해주는 게 커지는데 네가 아직은 너무 두려워 수치가. 안 당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수행이 되면 어떠냐면 그냥 막 당해버려. 두려움 올라와서 죽고 그러면 편해지고 대범해지고 네 그릇이 커지는 만큼 회사가 커져. 왜냐면 회사는 너를 투사하지 그치? 그러니까 너의 존재를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회사가 결정되는 거야. 생각할 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너무 애기 같아. 애기 같다고. 너무 애기 같고 약하다고 생각하지? 네, 약하고 되게 의존하고 그렇지? 약자로 인식해. 그러면 회사도 네 마음이 투사되는 거야. 근데 네가 그게 성장에 대해서 생각하면 애기지만 또 어른이고 그리고 강자 같고 다 할 수 있을 거 이런 마음이 있으면 회사도 커지는 거야. 마음으로 키우는 거야. 네. 알겠지, 야가? 야, 우리 잘 알아듣네. 근데 문제는 이제 실천력이야. 실천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올라와. 회사 비우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집착해. 집착하는 마음은 가해자다. 명심해. 막 두려워서 집착하게 되는 거야. 내가 제일 이제 비유를 많이 드는 게 그거예요.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려야 되지.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고 물 가끔 주고. 근데 집착이 심한 사람 어때요? 계속. 파봐. 계속 파봐. 씨앗이 왜 싹이 안 나지? 그리고 또 덮어. 그 다음에 또 파봐. 그러니까 안 나는 거야. 가만히 내비둘 때가 있어. 기다려야 될 때 못 기다리는 거야. 자기 마음을 봐야 기다릴 때를 알고 집착이 내려가. 그게 커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나라는 애고가 크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내가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모든 걸 맡긴다. 그분께. 나의 집착하는 가해자와 거부하는 가해자를 잡초 뽑듯이 뽑는다. 즉 인정해준다. 어른 마음과 아기 마음을 다 인정해주면 내가 성장하면서 마음이 회사를 성장할 거다. 그분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맡겨야 돼. 그래서 집착 올라올 때 가해자. 거부감 올라와서 하기 싫을 때 가해자. 왔다 갔다 하지 그치? 그 가해자로 자꾸 인식하고 보면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가해자 보는 두려움. 분리가 서서히 돼. 여유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이제 수행을 더 하고 그러다 보면 회사가 안정적으로 돼. 알겠니? 응, 오케이. 힘을 내시고.